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오는 16일 본교 다빈치 캠퍼스 대운동장이 완공됩니다.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기존 완공 예정일보다 2년 넘게 지연됐지만 해당 내용은 학우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는데요. 지연 당시 자세한 상황과 학우들의 반응을 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도 9월부터 시작된 다빈치 캠퍼스 대운동장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공일은 12월 16일로 인조잔디 및 육상 트랙이 설치됩니다. 이번 준공으로 대운동장은 공식 규격에 맞는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 구장을 대여했던 스포츠단 축구부의 공식 리그 홈경기를 자체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풋살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축구를 거기서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축구 외에 운동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제나 여러 활동들을 운동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매우 되고 있습니다. 풋살이 운동장으로 가면 축구가 되고 그건 여러 학과끼리 또 붙을 수 있어서 학과끼리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좋다고 봅니다. 본 공사는 21년도 4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시공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원시공사와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과 관련한 법원 감정평가 및 심판결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제3의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법원 감정평가 및 심판결이 종료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4회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3회까지의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좀 착공이 진연이 됐고요. 금년 8월부터 4회차 입찰 시 선정된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 9월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23학년도 1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학우들에게 공사 일정을 공유해달라는 안건이 가결됐으나 공사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공지는 뭐 공식적으로 뭐 받은 건 없고요. 맨날 말만 하고 된다 하고 뜻 쳐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운동장을 빨리 쓰고 싶은데 희망고문하는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체육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완공 이후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로 학우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본교와 학우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더 나은 학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UBS 윤서영입니다. 대운동장은 학우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만큼 본교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